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트리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제일 핫한 유행어 뭔지 아시죠? 아 뭡니까? 우리 프로에 딱 있습니다. 그렇죠. 스튜핏 그레이트. 아, 이거 벌써 딱 느낌이 오네요. 네. 벌써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그레이트. 노노노. 네. 스튜핏. 자기 자신 알아야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얘기하신 대로 요거 네, 요즘 네. 진짜 뭐 최고 유행어 아니겠습니까? 난리요. 그리고 2017년 지금 하반기를 강타하고 있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희 예전에 뭐 해피투게더에서도 가끔 저 출연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주인공으로. 아~ 진짜 저 정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요. 오늘 예.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저는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이분이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인생은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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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네. 오늘. 이분들의 우정 굉장히 부러워할 만합니다. 네. 예, 이 우정 그레이 특집. 자, 우리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분들.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낭비는 스킬팩. 저축은 그레이. 남의 영수증 받은 건 갑자기 인생 전환을 맞은 데뷔 25년 만에 제일의 전설을 맞은 라이징스타 통장이죠. 김생민! 예! 자, 양꼬치 앤 칭따오가 품이 없는 예, 찌질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한 불륜 연기로 어떠 한 번에 대박을 친 남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상우! 예! 품이 있는 그녀를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했죠. 품이 있는 몸매와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대세 여배우 이태희! 예! 아니 진짜 오늘 이게 네. 좀 아까도 제가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김생민 씨 예. 드디어 25년 만에 야, 참. 이렇게 데스처럼 브라보! 김생민 씨 얼마나 잘된 겁니까 지금 그러면? 괜찮아요 느낌이 지금 전화가 많이 생민 씨가 대기실에서 이제 저랑은 굉장히 좀 친하니까 예. 솔직하게 본인한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예. 형 저는 딱 한 두 달 정도 봐요. 아이고, 형, 뭐 저는요? 두 달 정도 봐요. 네. 근데 진짜 한 25년 만에 제 1회 전성기 아닙니까? 아, 요새 좀 기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래. 뭐랄까요, 이게 지금 약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잘 되면은 오, 이럴 텐데 이게 사실 송은이 김수 씨가 하는 그 팟캐스트에 전화 연결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이렇게 될 거는 이게 작품이 아니니까 너무 지금 사실 되게 혼란스럽고 너무 깜짝 놀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김생민 씨가 얘기하신 대로 준비가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라 가는 녹화장마다 김생민 지금 섭외 섭외 1순위인 거 알아요? 네. 광고도 좀 뭐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이래서 살만한 겁니다. 아 진짜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못 믿더라고 보니 가만히 분석 큰 틀은 사람을 못 믿는 거야. 무슨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저를 못 믿는 거죠. 왜? 그래서 라디오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아. 여기 재석이 형 같은 광고는 안 들어오나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는 네가 좀 더 대중에게 신뢰를 준 다음에 들어온대. 라디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 달만 하는 광고가 들어와. 그럼 내가 여기 중간에 조금 중간에 그래서 두 달이 어치만 하니까 6분의 1로 가격이 깎인대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왜 하루만 하지? 그러면 신뢰를 쌓아야 하죠. 공교롭게 본인이 예상했던 내 인기의 그 기간과 광고 기간이 딱 그렇네. 김세민 씨 요즘에 그 별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생불리. 아, 생불리. 통장요정. 재테크 고수. 입생밀로. 이야, 입생! 뭐예요? 아니 별명도 참 생민하다, 생민스럽다, 생며들다, 생며들다. 그러니까 그 카페가 이제 거기 계신데 거기서 이제 쓰시는 말들인 거야. 팬클럽인 거죠. 참고 별명도 잘 쓰시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대단하다. 많이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민한 하루를 보내라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밥을 먹어라 뭐 이런 거고 되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죠. 아니 근데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도 진짜 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랐겠네요. 아니 진짜 뭐라 그러세요? 그게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라는 사람을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13년이 흐르고 제가 어떻게 실수로 잘 되니까 실수 아니지. 아니, 정성한 표현이죠. 노력에 따라 이렇게 된 거죠. 송은 선배가 너무 많이 도와줘서 근데 무슨
노트 같은 거에 적고 있어요. 어, 뭐예요, 뭐예요? 뭐, 악플 난 사람. 어. 지금. 아, 벌써 지금? 네, 저, 아, 벌써 들어가셨네요. 벌써 지금 악플이나 이런 거. 사실 13년 동안 댓글이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오빠 지금 난리도 아니다. 뭐, 선호도 조사기관 다 사진 찍어 놓고 하면서 자기가 내 매니저예요. 그래서 기분 좋지. 아이디도 다 적어 놓고. 뭐,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악플을 다른 사람을 적는다는 얘기는 양이 그게 많지 그러니까, 않은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이게 저, 우리. 기쁘신 거예요. 아, 굉장히 이쁘죠. 좋으신 거죠. 장인어른 장모님 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좀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어때요? 아이들은 아직 모르죠. 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큰애가 너희 아빠 동물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저희는 이게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7살은 아직도 뭔지 모르고 계속 뭐. 아니 그래서 사실 정상훈 씨도 오늘 그 섭외 라인업에 굉장히 좀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아 그럼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배우니까 네. 배우를 좀 어떻게 좀 잘 돼야지. 근데 이제 품이 있는 그녀에서 정말 밉상 역할을 좀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항상 마음 한켠에는 우리 생민이 형. 근데 갑자기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잘 되긴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정말 진짜 이게. 이게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로또 1등이 두 명이 당첨돼서 느낌이. 저희가 이렇게 좀 늘상 생민 씨하고 상훈 씨는 네. 저희 자주 뵀는데 이태임 씨는 그렇게 자주 뵙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 두 분이 워낙 또. 아, 그렇죠. 흥미 있는 분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태임 씨 태어나서 처음 실제로 뵀거든요. 아, 근데요. 태어나서 처음. 실물이 진짜.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어떠셨어요? 우리 정상훈 씨하고 좀 호흡을 맞춰보시니까.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요? 이때까지 한 10년 연기 생활 하면서 정말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아니, 좀 이태임 씨를 굉장히 좀 잘 챙겨주셨대요, 촬영장에서. 네, 예.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날이 되게 추웠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런 선배님이 태임아 너 춥지? 이러면서 자기 옷을 막 덮어주고 그리고 손난로도 막 갖고 와서 이거 해 그리고 따뜻한 차도 이불이네. 갖고 와서 막 갖다주시고 아 이거 도와줍시다. 아 이거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 애가 셋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제가 정말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게 정말 많이 리드를 해주셔서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초반 드라마 나갈 땐 정상훈 씨가 좀 욕을 좀 먹었다 그래요. 네. 왜 욕을 먹어요? 아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우려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SNL 지금 하고 있는데 코미디 연기를 거기서 또 하는 거 아닌가? 아, 혹시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우려와 더불어 이제 불륜남으로 김희선 씨를 두고 어떻게 버리고 이태임 씨한테 가느냐 뭐 그런 거. 아 사실 정상훈 씨하고 불륜 역할이 이게 조금 사실 매치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왜요? 저는 얼굴 보니까. 아니요,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얼굴이 뭐 어때서요? 아, 느낌은 좀 안 지금 불륜스러워. 아니, 코크면 다 불륜스러워. 코크면 다 불륜스러워. 아,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아, 제가 알고 계세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원래 얘기해, 네가 밝혀준 거 봐. 제가 얼굴이 밝혀줘야 돼. 언니 얼굴 밝혀주면서요? 아니, 김희선 씨가 이제 그쪽에 와이프였는데, 실제로. 두 분을 질투를 많이 하셨다고.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씬 찍을 때 김희선 씨가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신 거예요. 아, 둘이 찍는데? 그래요? 어, 둘이 이제 불륜 현장. 왜 왔을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김희선 씨가 이제 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면 훨씬 더 자극적이잖아요, 배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모니터를 보다가 참다 뭐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냥 정말 나쁜 놈이네 나한테 저한테 막 그랬던 김희선 씨가 네. 근데 좀 이태임 씨는 좀 김희선 씨 와서 지켜보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고 저는 너무 부담스럽죠. 선배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니터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정말 불륜녀처럼 저는 진짜 뭔가 죄진 것 같았어. 뭔가 죄진 것 같아. 진짜로 역할이지만 네, 죄진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이거 연기인데 괜히 미안한 거. 그러니까 괜히 사과하게 되고 미안해. 내가 진짜 부부도 아닌데 저 미안해. 카메라가 없는데 그러면 이 시선 씨가 저한테 아 연기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됐어. 아이고, 알았어. 이렇게 받으니까. 완전 우리 케이스네. 진짜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야. 너무 좋다. 좋다. 좋은 거지, 그거. 아니,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둘이 얘기하면서 저도 여기 이걸로 좀 잘 돼야 돼. 케임 씨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도 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뭉쳤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열정이 있었어요. 감독님도 저희 둘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서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님도 김삼순 그 김인철 감독님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기 본인도 한번 터트려 보고 싶다. 중요한 작품이네요. 네. 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 해야만 돼. 그럼요. 되게 끈끈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간절함이 또 어우러져서 좋은 작품이 나온 진짜, 거예요. 진짜 절실함이 있었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맞아야지 이 작품은 흥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말랑님 이태임씨도 절실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너무 절실했죠. 그래서 그래요? 다이어트도 하게 됐고 아 뭔가 이번에는 좀 더 연기적으로 뭔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연기 매셨네요. 아 근데 좋겠어 그때. 이태임 씨도 그때 저 다이어트 한참 하시다가. 아니 근데 처음에 정상우 씨 이미지는 어땠어요? 하기 전에.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양꼬치 찡따오. 아, 너무 좋아했었어요. 곧 좀 개그맨 웃음이 많은 남자를 좋아해요. 네, 저 그런 남자. 아, 진짜? 아, 네. 그래요? 네. 이러고 막상 나중에 남자친구 뭐 생겼다고 기사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대현 씨 개그가 밀도 아닌가? 저희가 늘상 이런 말에. 제가 진짜 굉장히 좋아하시죠. 실제로 이나영 씨가 그랬어요. 아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원빈이랑 이러고.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너도 있었잖아. 오늘 저 일단 이렇게 세 분을 좀 모셔봤는데요.